皆さんこんにちは、ユエンソクです。먼저그한국에서그프랑스스태프분들이직접한국으로와서촬영을한다는소식을접했고또드니데르크루감독님께서연출을하시고또그올가크릴렌코가여주인공으로한국에와서직접촬영을한다는소식을들었어요네그래서정말재미있는프로젝트가될수있겠다한국에서해외스텝배우분들이와서촬영하는영화가만들어지니관심이갔었고또막상촬영당시에는코로나가굉장히심했던상황이어서한국에서해외프로젝트가진행된다는사실에굉장히흥미가있었죠네그래서함께하게됐습니다네박진호는영화시작에미제사건이발생하게되는데그사건을담당하게된형사고요한국에서보통그려졌던모습에굉장히터프하고그런모습의형사이미지보다는감독님께서좀엘리트한모습과또알리스가한국에와서이제함께공조수사를하면서진호를만나게됐을때뭔가관심이가고궁금해질수있는어떤그런인물이되었으면좋겠다라고얘기를했어요그래서외형적인모습들도보통영화한국영화에서보여줬던그런형사의모습과는좀다르게연출을했었던것같아요영화에서먼저영어로굉장히많은부분대사를했었고또프랑스어도하게됐었고또중간중간에진호의취미생활인마술도하게됐었습니다그래서자연스럽게마술도하고이렇게뭐세가지언어로대사를하게됐었어요그래서외국어로연기를하고감정을전달한다는게저도좀부담이되고그래서연습을좀열심히하고또마술도제가뭐평소에해보지않았던것들이니까마술사분한테배워가면서촬영을준비했습니다올가크릴렌코는뭐여러분들도아시겠지만그007시리즈의여주인공으로출연을해서저도굉장히평소에좋아하던배우였고한국에와서촬영을하게되면어떨까낯선환경에서촬영을하게될텐데한편으로는또걱정도들었었어요뭐코로나가굉장히심했던시기에코로나를이겨내고한국에와서촬영을하다보니까근데같이촬영을하면서스텝배우들우리뭐한국배우들그다음에한국스텝분들과소통하는모습들그리고한국음식도맛있게먹어가면서한국에적응해가면서촬영하는모습을보면서정말글로벌한배우의모습이이런모습이구나라는걸또느낄수있었고또제가그때당시에뮤지컬을하고있었어요그래서제뮤지컬도보러와서같이뮤지컬보고나서와인도한잔하고그런계기가있었는데그런시간들도굉장히인상깊었고또한국에서한국밥차에서식사를하게됐었는데주로한국음식들이많았어요근데김을굉장히좋아하는모습을보면서또친근감이느껴졌습니다네그렇게친근감있게또촬영을했었는데한국에서저랑또좋은추억들만들어가면서영화찍었던게기억에남네요네저희베니싱미제사건이일본에서개봉되게돼서너무기쁘고요한국배경에또글로벌한스텝들과배우분들이함께한작품을흥미있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또기존에한국에많이
와 보셨던 일본 관객분들도 또 한국의 모습들이 이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리고 저와 또 올가 크릴렌코의 호흡이 어떨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네, 극장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네, 영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Are you coming from Jakarta? Yes. Passport, please. 자카르타에서 도착했습니다. B 마이너스고요. 저쪽에 대기 환자가 있습니다. 간이식 대기자긴 합니다만. 그래. 한 달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사망 원인을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거라곤 죽기 전에 마취 상태였다는 정도인데. 신원 확인은 가능할까요? 양손 피부조직 손상이 심해요. 근데 뭐 그건 이론일 뿐이고, 다음 주에 심포지엄이 열리는데. I'm Gino Park, a detective from Seoul Police Station. Would you be able to come to the institute? We think she might be Chinese. Some come to get a job and send money to their families in China. Life is tough for them and they're all alone. The organ removal was done right by a surgeon. Organ trafficking? Do you have a child? No. Il y a quelques années, je perds un enfant. Je n'ai pas pu le sauver. It's for my niece. Her birthday is coming up soon. She'll be very happy if you can come. 여기 바뀌었어요. 김정이 필요해. 환자가 다섯 살 백이라고. 야, 저 조승희, 제주 진정. 프랑스 여자 어디 있어요? 프랑스 여자.